방금 왜 이렇게 잔소리 많아? 꼰대처럼, 그죠? 자, 봅시다. 23번, 별표 100만 개짜리 문제입니다. 23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어려웠다가 아니야. 이거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냥 보고, 뿅! 잡수고 넘어가는 거야. A-B는 2 플러스 루트 3. 내가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B-C는 2 루트 3.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B에 빼기 BC에 빼기 CA는 너는 공식이 된다. 공식. 일단 잘 봐. 어떤 느낌이 오냐? 선생님처럼 어른들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어도,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밥을 다 먹고 나면 뭘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아, 담배 말고, 난 담배를 안 핍니다. 커피,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래야 이런 게 있어. 똑같아. 왜 그런 말 들어봤어? 막 되게 비싼 고깃집 같은 데서 막 고기를 배부르게 막 먹고 졸라 비싼 고기를 막 먹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시원한 물을 한잔 딱 마시면 와 씨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이런 거였어. 그런 느낌처럼 뭔가 빠졌어. 뭐가 빠진 거 같아? 여길 잘 쳐다봐. B 빼기 C고 아니야 A 빼기 B고 B 빼기 C야. 그치. 그리고 그걸 합시다. 읽을 때 ABC를 두 개씩 읽을 때 AB, BC, AC가 아니야. 보통 AB는 야 AB나 BA나 같아달라. AB나 BA는 똑같은 거 아니야.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똑같잖아. 그런데 뭔가 BA 쓰면 좀 이상한 느낌 들잖아. 맞죠? 틀리지 않아. 그런데 수학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수학은 약간 꼰대적인 성향이 있어요. 틀리지 않지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 맞죠? 곱하, 생각해봐. OX를 쓸 때 X5라고 쓰면 큰일 나나? X5도 X 곱하기 5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야. EX, 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빼기 5 더하기 3보다는 5 빼기 3이 좀 더 깔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삼각형을 그렸는데 잘 봐. 내가 수학 선생님들이 미치게 만드는 걸 하나 써볼게. 수학 선생님들을 보면 약간 미치고 팔짝 뛰는 걸 쓰면 이렇게 쓰면 돼. 길이 A, B, C 각 꼭지점 A, B, C 이런 걸 쓰면 미쳐요. 뭐가 이상한지 알아? 보통 꼭지점을 뭐로 써? 대문자로 써요. 변 길이를 소문자로 써요.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봐도 아씨 저 아, 이거 다시 쓰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삼각형을 했어. 잘했어. A, B, C 해놓고 이런 거 하잖아? 뭐가 불편하지 않아? 건너편 변이 같은 알파벳이어야 되지. 그게 지금 A 건너편이 A여야지 B 건너편이 B여야지. 아니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야 선생님 저는 여기다 A로 하고 여기 B로 하고 뭐 이상해? 안 잘못되지 않았어. 근데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AB 순서고 BC 순서고 A와 C는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는 AC가 맞는 거지. 사전적 배열로는. 그런데 보통 우리는 AC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 CA로 읽어요. 그럼 우린 뭐가 빠졌다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하나 더 줬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뭐 하면 되니? 그렇지. 얘네 둘을 더하면 A 빼기 C 나오죠? 저 이해되고 있어? A 빼기 C고 A 빼기 C는 얼마야? 얘 죽으니까 4죠. A 빼기 C가 4니까 너는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 일단 이게 1단계야. 보통 셋 중에 두 개만 줘요. 이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예, 외워야 돼. 너는 얘 제목을 알려줄게. 얘 제목은 2분의 1 공식입니다. 그렇죠? 2분의 1 공식.
그 학술명이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근거와 계수관계 같은 그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들끼리 외우는 방법이야. 그냥 2분의 1 공식이야. 얘 딱 보자마자 2분의 1이 떠오르셔야 되고 중괄호 열고 a 빼기 b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c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c 빼기 a에 대한 제곱 끝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지.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끝나요. 어디 한쪽에다가 써보세요.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a가 왜 전홈인지에 대한 증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프라고 해서 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종종 증명할 때 pf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23번 공 여백에다가 쓰셔도 되고 보세요. 내가 뭘 할 거냐면 얘한테다가 두 배를 다 줄 겁니다. 이렇게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를 다 줄 건데 그러면 위랑 아래랑 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줬다 뺐기 이렇게 쓰면 위아래 똑같아지지. 그래서 는 이거 선생님이 증명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내가 쓸데없는 증명을 안 해. 내가 해주는 증명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너네한테 쪽지 시험으로 야 이거 증명해봐. 이거 공식 있잖아. 이거 보통 증명은 야 너가 되는 증명 써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너네한테 증명 시험 보고 보면 이것도 안 알려주고 야 이거 공식 있는데 그 공식 유도 과정 써 라고 할 거야. 그래놓고 안쪽에 잘 봐. 얘가 이 a제곱이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a제곱이 두 개라는 거지.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 뜯어서 쓰는 거야. 이렇게 a제곱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b제곱 물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 학교 시험이면 옆으로 그냥 쫙 쓰는 거죠. c제곱 빼기 2bc 아이고 ab 빼기 2bc 빼기 2ca 혹시 뭐 보이는 거 있어요? 팀을 정해줄 수 있잖아. 팀? 어떻게? A제곱과 빼기 2AB랑 누구? B제곱이랑 얘들? B제곱이랑 C제곱이랑 빼기 EBC랑 A제곱 C제곱 빼기 EAC랑 맞지? 끝났지 지금. 그러면 얘를 되는 거 아니야? 는 2분의 1 AB 빼기 EAB 묶으면 A 빼기 B의 제곱이고요. 근데 괄호에 괄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중괄호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모에다 쓰시면 B 빼기 C에 대한 제곱이고요. 네모에다 쓰시면 C 빼기 A 또는 A 빼기 C도 되고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냥 수록 풀고 끝나.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24번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거 내 말이랑 다르다. 나 이거 지금 처음 내 눈에 들어왔거든. 23번 옆에 출제율이 몇 프로래요? 밑에 24번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23번이 훨씬 어려워. 한 10배는 많이 나올 것 같거든. 난 24번 같은 문제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출제율이 95%나 되지? 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100배 중요하다. 방금 한 게 즉! 출제율을 믿지 마세요. 오! 출제율이 높아! 개 중요한가 봐! 이렇게 하지 마! 알았어? 그냥 내 얘기를 믿는 거야. 자, 24번 야, 24번 문제가 또 뭐야? 나누었을 때 몫을 이런 거니까 나머지 정리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식으로 잘 쓰는 거죠. 식 정리할게요.
px는 해서 나와있는데 그 px 안 쓰고 그냥 바로 요렇게 쓸게요.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에 더하기 x의 3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더하기 1을 1차식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뭐가 빠져있지? 나머지가 빠져있지. 그럼 나머지도? 야, 말이 빠져있다고 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우리 채워 넣어야 되잖아. 나머지는, 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뭐야? 아니지, 1차로 나눴잖아. 얘 봐야지. 얘가 2차면 1차고, 3차면 2차고, 1차니까 상수인 거지, 상수. 그죠? 1차니까 1차보다 낮은 거, 상수. 상수인데 보통 우리 나머지는 뭘 써? Rx라고 쓰거든? 나머지 이거 쓰지 마. 나 지울 거야. Rx라고 쓰거든? 야, Rx, Qx, 이런 게 뜻이 다 뭐야? 어떤 x에 관한 식이다를 표현해 놓은 거야. 선생님이 QR 이렇게 썼어. 그럼 뭐냐면, I에 관한 식이야.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고, Rx라고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x항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뭘 거니까, 여기는. 숫자잖아, 상수항.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하는데, 숫자니까, 소자, 이렇게 표시해. 상수니까.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5든. 되셨죠, 여기까지? 혹시 R값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식 써놓고 나면 뭘 죽이면 된다고? 목을 따면 된다니까. 그쵸? 그럼 뭐 대입해야 돼? 그치, 2대입하는 거지. 1단계, X에다가 2대입하는 거야. 그래야 목을 죽여야 해. 너무 귀찮네. 자, 갑시다. 얼마야? 2 5제곱 얼마지? 32. 그치, 32. 플러스 2 4제곱은? 16. 3제곱? 얘는? 4. 2. 1. 는? 2. 그죠? 10. 20. 60. 3. 12구. 20인데? 얘네가 30인데? 너 만나면 33이잖아. 63 빌딩? 하여튼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귀찮으니까 일단 딱 지우고 쓸게요. 63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Q19 알았지? Q1이라는 건 지금 X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고 X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되죠. 1 집어넣어. 좌변 보시면 1, 5, 1, 3, 그러니까 1이 몇 개인 거야? 6개 거니까 6이죠, 6. 좌변 6. 는! 1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곱하기죠. 마이너스 곱하기 Q1 플러스 63. 끝났네. 따라서 Q1이라는 값을 너를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가 되고요. 이거 대고 보시면 63 빼기 6. 되셨습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교재 검토합니다. 오늘은 일단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안 나가고요. 자, DNA 보시면요. 일단 14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38문제야. 그리고 우리 몇 개는 했어요? 그죠? 자, 선생님이 도와드릴 문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가 아니라 너무 단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도와줄게요. 네, 있네요. 자, 10페이지 펴봅시다. 10페이지. 10쪽 볼게요. 10쪽에 공식 정리 박스 있죠? 원래 유형 9에 관련된 공식인데 선생님이 여기 공식 정리라고 해서 여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써드릴게요.
다음번에도 또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지금 해드리는 공식은 어디랑 관련되어 있냐면, 21번에 2번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21번에 2번. 오? 21번에 1번 할 수 있지. 반가워야 돼. 공부는 그런 거야. 딱 보면 아싸! 이렇게가 돼야 돼. 응? 자, 선생님은 그 밑에 있는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공식 하나를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원래 공식은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인수분해로 그냥 할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는 자, 쓸 시간 드릴게요. 선생님 설명부터 드립시다. 항이 몇 개입니까, 저거? 항이 몇 개? 항이 뭡니까? 덧셈 뺄셈으로 나눠져 있는 덩어리의 개수인가요? 그럼 몇 개? 네 개? 저희도 뭐 귀여워 죽여버리고 싶어. 몇 개라고요? 세 개. 네 개. 어, 그치? 몇 개라고? 아, 네 개. 확실해? 손목 볼 수 있어? 네. 그렇지. 항 네 개입니다. 아니, 덧셈 뺄셈 묶는 게 항의의 개수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곱하기 있었어. 이를 몇 번 뿌려야 돼? 네 번. 그게 항 개수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항이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애를 곱으로 묶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을 외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지마 내가 쓸 시간 없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무 묶어요 머릿속에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아싸 집에 가서 외워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외우는 거야.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요 반가운 아이가 나옵니다. 반가운 아이야. 그 다음 뭘 쓰는 게 방금만 보잖아. 방금한 거. 이렇게. 야, 요만큼을 방금한 거야. 요건 뭐야? 어떤 선생님이,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도, 그것만 얘기해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만 얘기해도? 2분의 1 이렇게, 뭐, 이 새끼 안 해. 그 다음 거 까먹었더라고. 알았어? 이거 뭐야? 하면, 2분의 1, 뭐, 알고 있구나. 그 다음 거 몰려. 어? 그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이 두 세트가 나온 거야. 요거에 곱하기 2분의 1에 중괄호 열고 A 빼기 B의 제곱에 B 빼기 C의 제곱에 C 빼기 A의 제곱에 이렇게가 있어요. 아셨죠? 너는 요렇게야 외워야 돼 그냥. 콜?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다음번에 합시다. 인수분해 가면 또 하니까. 선생님 여기에다가 살짝 붙여서 얘기할 게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그래서 그게 21-2번이랑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게 하시면 되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선생님이랑 항등식과 나머지 종류의 유형 몇 개만 좀 볼게요. 쉬운 거만 좀 봅시다. 쉬운 거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 출제율이 높은 건 당연히 나머지 정리 파트고 항등식은 유형이 몇 개 없어요. 나올 만한 게 24페이지 좀 펴볼게요. 24페이지에 보시면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등식 관련된 것까지 같이 좀 얘기할게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등이 뭐야? 같다거든, 같다? 한자로 같을 등자 쓰는 거야. 같다, 같다. 얘는 뭐야? 항상 always 얘기하는 거야. 항상 똑같대. 항상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1의 제곱이라는 애랑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라는 애는 어때? 둘이 똑같은 거잖아. 항상 똑같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야, x에다가 너한테 100 줄 때랑 너한테 100 줄 때랑 값이 어떨 거야? 여기다 100 주면 어떤 애는 99를 제곱하겠죠? 근데 여기다 100을 주면 어떤 애는 100을 제곱하고 빼기 200에다가 더하기 2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최종 결과는 어떻다고? 같다고. 요 둘은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항등식. 콜?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집어넣어도 늘 성립한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x 빼기 1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10제곱을 했어요. 우리 모르죠 이게 얼마인지. 그래서 ax 10제곱 더하기 bx 9제곱 더하기 cx 8제곱 더하기 dx 7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썼는데 플러스 뭐 얼마까지 올리 모르겠다. 하여튼 아니 요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A1, A2, A3, A4, C 보면 X에 대한 1제곱에 대한 개수는 뭐냐면 9, 아 11, 11, 11, 10, A10 더하기 A11 이렇게까지 왔을 때 A1부터 A11까지의 총합을 구하래요. 다음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건 얘랑 얘랑 그냥 어떻다고? 같은 놈이야. 됐어? 야, 원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항등식이야? 이걸 보면 뭐라고? 방정식이라고 하지. 방정식. 맞죠? 방정식. 여기에는, 어이씨, 잘못했다. 얘 방정식인데 뭘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아무거나 얘기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쉬운 거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나?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100 집어넣으면 성립하니? 허니잖아. 성립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잖아. 그게 뭐야? 방정식인 거야. 얘는 뭘 넣어도 돼. 너네들이 똑같으니까 x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큰일 나지 않아. 단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못 구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라는 거야. a애들에 대한 총합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어도 되는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은 이런 걸 물어보죠. ex 빼기 1에 대한 뭐 제곱을 했는데 그놈이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일 때 a값, b값, c값을 구해봐. 항등식이래. 중계에서 너네 둘 비교하면 되지. 그걸 보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야. x제곱, x제곱 똑같고 1차항 똑같고 3차항 똑같으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항등식은 마찬가지. 능이 있는 식이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이야. 부등식인데 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뜻을 얘기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등식은 뭘 뜻한다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인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은 이게 아니야.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골룸? 스미골? 반지의 제왕? 아, 반지의 제왕 아닌 거 맞죠? 절대 반지 넣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넣어도 되는 부등식. 그래서 얘는 이름은 골룸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얘랑 뭐야? 느낌이 똑같은데 쟤는 뭐야? 방정식에서 쓰는, 는이 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부등호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 그럼 항부등식이 아니라 얘는 뭐야? 절대 부등식이야. 근데 내용은 똑같고 기호만, 너는 능이 있어서 똑같은 거, 너는
는이 아니라 부등호가 있는데 늘 성립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 절대 부등식이야. 너네가 x에다가 넣고 싶으면 아무거나 넣어. 사실 i를 넣으면 안 되잖아. 뭐 복수에서 배운 친구들 있죠. i 집어넣으면 뭐 음수가 나오고 뭐 이런 건 많이 넣어. 니네가 알고 있는 아무 숫자나 넣잖아? 그럼 늘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이건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왜냐면 성립 안 할 때가 있지. 뭘 때? 0일 때는 성립 안 하잖아. 0은 0보다 크지 않잖아. 근데 등호를 붙이면 뭘 넣어도 성립해.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잘 봐. 또 대표적으로 겁나 유명한 얘가 있어. 얘 늘 성립합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0보다 커. 선생님 약간 미리 약간 조금 오버해서 강의를 좀 해볼게. 선생님 얘는 왜 항상 0보다 커요를 확인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데, 너에 대한 값을 나는 y라고 할게 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고, 우리 이차함수 그릴 때 꼭지점 습관적으로 그리잖아요. 꼭지점 구해볼게. 그러면 꼭지점 구하는 게 완전 제곱씩 구하는 거죠. x제곱에 빼기 x에 너의 몸이었지. 완전 제곱씩 구하고요. 누구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반이니까 2분의 1이고, 그러면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와야 되고, 없던 4분의 1을 붙인 거니까 바깥쪽에 마이너스 4분의 1 주고 뭐에 있던 얘를 쓴 거야. 그럼 너는 x 빼기 반이 오면 돼요. 2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너 연산하니까 플러스 4분의 3이야. 그럼 꼭지점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 4분의 3이 꼭지점이에요. 2분의 1, 4분의 3 꼭지점이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줘.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를 들어서 얘들아 x에다가 1 넣어볼게. 함수값 얼마 하게? 1 넣었어. 함수값 얼마? 함수값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지.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래. 이해되죠? 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너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어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어때? 그래프로 그려서 아 얘는 늘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뭐요? 절대 부등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이번 시간은 다 뭘 배우는 거야? 이번 단어는 항등식, 는으로 되어 있는 것만 배우는 거다. 응? 다음번에 뭘 배우겠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건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은 말 그대로 내가 넣고 싶은 아무거나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있는 개념 1-1의 걸 보시면 봐봐. 야, 항등식인 걸 고르래. 그쵸? 그러면 무슨 얘기라고? 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걸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1-1번에 1번, 괄호 1번 보시면 왼쪽 2x제곱이죠? 오른쪽 전개하면 얼마야? 2x제곱이죠? 왼쪽에 1차가 6x죠? 오른쪽 전개했을 때 1차가 뭐야? 6x 맞죠? 상상 양쪽 다 없죠? 그럼 얘는 뭐야? 항등식. 친구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2번은 딱 보자마자 뭐야? 달라. 이해되시죠?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야. 항등식 아니고. 자, 2-1로 넘어갈게요. 다음이 x에 대한, 첫 번째 줄 끝에부터 읽으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a는 얼마? 3, b는? 마이너스 5. 끝.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왜 이런 거 이제 기초적인 단계로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3-1번도 어때요? 풀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강조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만 좀 강조를 할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막 칠판에다 막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건 분필 낭비고 시간 낭비니까. 26페이지. 가셔서 26페이지에 유형 1 안 할 거예요. 유형 2 안 할 거고요. 유형 3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유형 3에서는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좀 할게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x3제곱에 플러스 5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1.
빼기 1, 제곱에 마이너스 7, x 플러스 a의 플러스 b의 이렇게 해놨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썼거든? 얘는 항등식이래. 되셨죠? 항등식. 이게 항등식이 돼요? 따로 써야 되죠. 얘도 몰라. 네, b, c라고 합시다. 여기서 됐어. 다음에 항등식이래. 그럼 a, b, c 값을 다 구할 수 있거든? 뭐 하면 돼요? 얘를 싹 다 전개한 다음에 양쪽 거 이렇게 비교해서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자 C값 구하세요 라고 했어. C값 구해봐 라고 했다. 그러면 C는 숫자잖아. 그럼 누구랑 관련돼 있겠어? 1이랑 관련돼 있겠지. 근데 1이 C로만 1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뭐가 나와? 숫자가 나오지. 빌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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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숫자 누구 있어? 마이너스 B 있죠. 너랑 너랑 숫자 만나도 숫자 나오니까 더하기 C지. 그럼 얘가 누구야? 1이겠지. 그럼 C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1을 알아야 되지. 그럼 또 다른 항을 또 찾아야 되잖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수 비교법이라고 해. 계수가 뭐야? X제곱의 계수는 5, X의 계수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1, X세제곱의 계수는 1, 이런 걸 읽는 거잖아요? 계수 비교, 양쪽 이렇게 찾는 게 계수 비교법이야. 근데 그러려니까 너무 귀찮거든? 선생님이 C값 알아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수치 대입법. 말 그대로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찾을 건데 이런 거지. 항등식은 뭘 집어넣어도 된다며. 그치? 내 마음대로 뭘 집어넣을 건데 나는 지금 A, B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고 나는 뭐만 알고 싶어? C만 알고 싶거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엑셀에다가 1 집어넣잖아. 엑셀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도 얘네 둘은 어떻다고? 값이 똑같을 거야. 뭘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야. 이 문제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1을 집어넣으면 1 넣었더니 1 넣었고 1 넣고 1 넣으면 1 더하기 5 빼기 3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4네. 그죠? 맞나? 그렇죠. 4야? 1 집어넣었더니 얘 때문에 얘네 덩어리가 어떻게 돼? 왕창 죽어. C는 얼마? 4. 이해돼? 아 이것도 나쁜 방법이죠. 문제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야. 너 이거 알고 있어를 분석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개에서 풀라는 뜻이 아닌 거라고. 아셨죠? 그리고 우측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선생님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수치 대입법 중에서도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어서 선생님이 과제를 딱 두 페이지만 더 낼게요. 24페이지, 2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4, 25, 26이 아니야. 25 나 안 했다. 24 그리고 26. 이해했음? 그러니까 답품에서는 24 쉼표 26 그리고 DNA 펄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과제 낸 거 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랑 오답풀이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그렇지.